오늘은 저희가 오랜만에 인기를 왔어요. 옷을 포인트로 한 의상을 입었습니다. 어떤가요? 제 옷도 이렇게 양쪽으로 묶었고요. 선생님께서 머리에 꽃도 달아주셨어요. 이게 오늘의 제 포인트입니다. 여기 나비도 한 마리 있고. 근데 저는 이렇게 꽃무늬 원피스를 입었는데 다른 친구들은 색깔이 다양하게 입었으니까 그것도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 인기가요 되게 기대를 많이 하고 왔거든요. 오늘 유독 잘하고 싶은 욕심이 나는 날이에요. 사실 팬분들 응원 소리 들으면 잘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오늘도 이따 만나는 걸 한번 기대하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좀 알려주세요. 약간 포즈 추천도 해주시면 한번 시도해보고 플랜티를 마구마구 한번 따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꽃 드레스에 맞춰서 좀 블링블링하게 꾸며서 하잖아요. 이게 나비도 먹고 있고요. 역시 제 나오면 이 반짝이 잊을 수 없어요. 제 액세서리 마쳤습니다. 저희의 싱 마지막 무대였죠. 네. 이렇게 마지막에만 꽃으로 가득 이렇게 무대를 장식해 보았는데 어떠셨나요? 좋았다고요? 나고요. 누구야? 너무 예뻤어요. 이제 뭔가 앞으로 싱을 음악 공부를 잘한다는 사실 아직 안 믿겨요. 뭔가 내일도 할 것 같아요. 맞아요. 앞으로 마지막. 맞아요. 씨는 앞으로 계속 춥니다. 그러면 수록곡 샤인 무대도 남아있으니까 많이 많이 기대해 주세요. 인사드릴까요? 그러면 지금까지 BFF였습니다. 안녕. 씨 안녕. 저희는 지금 1, 2주차 끝나고 마지막 3주차를 앞두고 있습니다. 시간이 너무 빠르시네요. 진짜 너무 빨라요. 한 3주는 더 해야 저희를 다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시간이 안 날 것 같은 저희를 더 보여드릴 수 있는 느낌이 너무 아쉬워요. 아 진짜 아쉬워요. 하지만 앞으로 보여드릴 나는 더 많다는 거. 여기서 끝이 아니라 맞아. 마지막 남은 주차도 화이팅 화이팅 해가지고 예쁜 모습을 더 많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하시고 기대해주세요. 오늘은 샤인 3호를 하고 갈 예정이에요. 샤인도 많이 기대해주세요. 오늘 올 화이트 앤 생머리 앤 멋쟁이십니다. 저희가 오늘 좀 이른 시간에 샵을 갔단 말이에요. 제 샵에서 너무 졸려가지고 거의 잠이 들었는데 아무도 저를 안 깨우시고 잠이 든 채로 살짝 눈 떠보니까 생머리가 완성돼 있고 잠이 든 채로 살짝 눈 떠보니까 갑자기 제 베이스가 다 돼 있고 잠이 든 채로 비몽사모 안드로메다 갔다 왔는데 메이크업 끝나 있었어요. 팬분들만의 생각하니까 다 정신이 빡 들었어요. 그리고 이따가 오늘은 제가 라이브 하는 날. 근데 사실 지금 생각 중이에요. 이따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이거 비밀 하나 여줄까요? 여기 하나 짝짝. 보이세요? 짝짝. 오늘은 샤인인데 오늘 머리도 이렇게 딱.
안녕하세요. BF의 레나입니다. 지금 제가 머리 메이크 다 끝나고 찍고 있는데요. 오늘 머리는 이렇게 하셨는데요. 너무 예쁘죠? 제 눈맘에 들어요. 아리랑 가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활동해서 이제 3주 차인데요. 시간이 너무 빨라요. 방송에 가는 거 너무 재밌고요. 하루하루가 너무 빨리 끝나는 것 같고 할 때마다 새로운 거 배워가지고 점점 잘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다양한 모습 보여드리고 싶은데 얼마 안 남아가지고 너무 슬퍼요. 여러분께 좋은 무대를 보일 수 있도록 오늘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저희 쇼케이스 때랑 퍼포먼스 비디오 때 입었던 의상입니다. 머리도 그대로. 모자는 역시 너무 더운 것 같아요. 저희 땀쟁이가 저희 둘이거든요? 근데 저희 둘이가 모자 썼어요. 그래서 저희 안에서 지금 사우나 열렸거든. 나는 한번 사우나 갔다 왔어. 진짜? 저 아직은 괜찮아요. 딸기 내려왔어요. 네. 바이바이. 안녕. 아, 10분 됐나요? 고! 볼볼우미. 저희가 그동안 쇼케이스 이후에 스플릿 케이팝에서 샤인을 보여드린 적이 있었는데 오늘 더쇼에도 함께 하게 되었는데요. 1주차 스플릿 케이팝에서 보여드린 샤인은 수록곡으로 보여드린 느낌이었는데 어제부터는 뭔가 진짜 샤인으로 활동을 하는 느낌이에요. 좀 느낌이 색달라요. 수록곡을 사실 음악방송에서 보여드린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저희가 하게 돼서 진짜 너무 영광이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 곡 저희 멤버들이 진짜 많이 좋아하거든요. 방송 보신 분들이 보시고 되게 좋아해 주셨으면 너무 좋겠어요. 저희가 오늘 오른쪽 끝에 섰거든요. 전체 출연자 할 때. 근데 여기서 팡 터지는 거 옆에서 있었단 말이에요. 소리 질렀어요. 저는요? 혼자 이렇게 나와 있다. 아, 언제 터지는지 대충 예상하니까. 그래서 저 점프샷 찍고. 그래서 너무 소리 질렀어요. 근데 카메라에 안 잡혀서 다행이에요. 좀 부끄러울 것 같아요. 오늘도 그거 해주셨어. 화이팅! 이렇게 했어요. 오늘도 어제도 해주셨고. 맞아요. 깜짝 놀랐어요. 저 입으로 여기 인이어 하나 뺐어요, 여러분들. 여기 하나 빼놓고 여기 껴놓고 이렇게 춤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 움켰는데 엄청 컸어요. 근데 거기서 조금 망설이시더라고요. Please never break my heart. 여기 조금 연습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 파트니까 조금 연습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진짜 너무 긴장했어요. 근데 카메라 잘 찾을 수 있었던 것 같아서 잘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팬들도 너무 많이 응원해주셔서 목소리도 인이어 키고 있는데 잘 들려서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내일도 파이팅! 여러분! 제가 지금 대기실에 있는데요. 제나를 소환해보도록 할 거예요. 하나, 둘, 셋! 저희 뮤직뱅크 때마다 청색깔 옷 입는 거 아세요? 파란 네. 계열? 허! 아셨군요. 네. 오늘 뭐가 마지막이죠? 오늘 싱 마지막이에요. 싱 철자는? S-I-N-G. 그 다음에 우리 노래 제목은? 띄어쓰기하고 느낌표. 정답! 느낌표가 있단 말이죠. 저희 오늘 S-I-N-G 띄어쓰기 느낌표가 마지막 방송이라고 맞아요. 합니다. 저희 막방이라서 준비한 게 있잖아요. 흐려지게 하 레디로 할 거예요. 네. 제나가 이렇게 하는 거 어떻냐고 했어요. 막방 기념으로. 그러면 안녕하는 포인트를 잘 봐주시고요. 원래 여기다 뭘 적으려고 했었는데 항상 이 파트마다 누가 잡힐지 몰라가지고 일단 카메라 리허설을 해보고 이거 손에 적을지 말지는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니만 적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막방. 맞아. 하트. 싱. 하트. 막방. 하트 하면 우리가 옆에서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흐려지게 하 이렇게 네. 할 거예요. 그러면은 싱 막방 비하인드 보러 가실게요. 제가 처음부터 계속 노래 불렀거든요. 구매하고 싶다고 이래 했는데 저도 하고 싶다고 했어요. 네, 오늘 하게 됐네요. 싱 막방이. 오늘 저희 음악 방송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 팬분들이구나 싶었어요. 진짜 너무 멋있으니까 너무 완전 너무 가까워. 이렇게 자주 만났으면 좋겠어요. 또 왔어요 저희가. 맨날 우리만 오는 게 없긴 한데. 그러니까 드라이 리허설 하고 카메라 리허설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아까랑 옷이 달라졌죠? 오늘 저의 의상의 포인트는요, 여기 가운데 하트가 있어요. 여기 방송에서 여기. 확인해주세요. 네, 방송에서 확인해주세요. 저의 포인트는요, 엄청나게 많이 입었어요. 여러 겹 입었어요. 이런 사랑 감사해요. 다시 난 태어났죠. 그대 만나기 위해 피워 자리죠. 이제 다 행복해요. 무엇도 필요 없죠. 아껴 내 마음 그댈 위해 드려. 오늘도 이쁘게 무대를 완성했는데요. 저희 다음 컴백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 너무 아쉬워요. 신 가지 마. 저희는 오늘 음주를 하러 왔어요. 하러 왔습니다. 오늘은 샤인을 하러 왔는데요. 오늘은 막방이에요. 오늘도 샤인 막방이에요. 어제는 싱 막방이었고 오늘은 샤인 막방이에요. 오늘 민트미팅 있는데요. 맞아. 10시부터 시작이에요. 처음이라서 너무 설레요. 긴장되는데 재밌을 것 같아요. 그쵸. 처음으로 가까이에서 네. 팬들과 얘기할 수 있어서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 팬미팅에서 봐요 여러분. 오늘도 화이팅! 화이팅!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넷! 안녕하세요, 비이브입니다. 다음 컴백까지 열심히 또 기다려주시길 바랍니다. 저희 방금 미니 팬미팅하고 왔어요. 오늘 와주신 분들 너무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저희가 조금 아쉽거든요. 더 길게 맞아요. 보고 싶었고 사실 하고 싶은 말도 되게 많았는데 잘 못한 것 같아요. 아니야. 그래도 조금만이라도 같이 얘기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저희가 막상 앞에 서면 긴장하나 봐요. 맞아. 너무 좋아서 긴장하는 것 같아요. 진짜 많이 긴장했어요. 되게 좋은 말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은데 막 여기서 정리가 안 돼가지고 말을 못했어요 많이. 그치만 이렇게 많이 소통하려고 노력하긴 했는데 앞으로 만날 날이 많으니까 맞아. 만날 때마다 더 성장하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얘기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역시 제나는 1등. 모든 게 빨리 끝납니다. 역시 제나. 여러분들 막방 소감 어떠신가요? 색다르죠? 제가 소감을 만드는 게 아니라 소감을 여쭙니다. 아 그러셨다고요? 왜 비웨이브 입덕 빨리 안 하시냐고요? 그러게요 저도요. 왜 다들 비웨이브 빨리 입덕 안 하시는지 나중에 후회하세요. 저희 제작 의상인데요. 여기에 위에브라고 쓰고 있고요. 뒤에는 이름도 써 있습니다. 너무 귀엽죠? 저는 크롭이에요. 긴 바지를 입어서 잘랐고요. 제 생일 3월 6일 하고 제 이름 다녀오겠습니다. 렛츠고. 제가 비트박스 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 진짜요? 들어봐요. 저 연습해봐는 할게요. 근데 하고 나면 숨이 차요. 저도 해볼게요. 시작. 저희 이따가 라이브 할 거지요. 라이브 할 거지요. 더블 스위치로. 오늘은 비가 와가지고 빨리빨리 해야 돼서 되게 길게 못 돼서 조금 아쉬워요. 1일 텐매도 저희는 너무 재밌었어요. 그냥 만나는 게 다 재밌어서 사실 이게 좀 부끄럽긴 하거든요. 그쵸 언니. 진짜 부끄럽지만 재밌었다. 아니 분명 리허설 할 때까지만 해도 이제 스프레이로 머리 고정해놓고 가가지고 머리카락 입에 들어가지 않았었는데 갑자기 본 무대가 하니까 이게 갑자기 입에 들어가서 마이크를 하나 더 찾지 뭐예요 제가. 그래서 뺐는데 또 이렇게 해가지고 또 붙어가지고. 드디어 샤인 막방까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네. 네.
말해볼까요? 네! 샤인 막방이 오늘 끝났는데요. 샤인 활동을 얼마 안 해서 많이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저희 잘 마무리한 것 같아서 기분은 좋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다음 컴백까지 많은 시간이 있으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면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 근데 샤인 가지 마요. 마지막이라서 너무 아쉽지만 그래도 이번 활동 너무너무 재밌었습니다. 진짜요? 네! 진짜 네. 재밌던 만큼 이렇게 해봐요. 이것도 재밌었대요. 진짜 저희 레나가 이 정도 한 거면 진짜 재밌었던 거예요. 맞아요. 저희 첫 번째 음방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네. 다음에는 더 귀엽고 예쁘고 섹시하고 멋있고 반전 매력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BM이었습니다.